이른 아침, 부지런한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 혹시 어제 그분 맞으세요? 되게 낯선해요. 맨날 되게 화려하신 모습으로. 예? 아, 일을 하고 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 거지. 그래야 먹고 살지. 운동복 차림으로 출근하는 패션 왕. 어제보단 단정하긴 한데. 앞만 보고 열심히 빨리 가야 돼. 그럼 내 할 일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기에 스타일마저 포기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긴 혹시 그곳 아닌가요? 안녕. 위풍당당 익숙한 걸음으로 미끄러지듯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내 사무실이요. 아늑한 삶의 공간.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여기 직원이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직원은 뭔 직원이에요.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그의 사무실답게 곳곳엔 천연색색 패션 아이템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사장실치곤 좀 좁은 공간, 거기에 낡은 장판, 오래된 조명까지. 사무실이라기보단 창고에 더 가까운데요. 근데 이거 위에 벽에 걸려있는 건 뭐예요? 그건 뭐 박예수죠. 비만 오면 물이 새요. 근데 위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물이 새요. 그렇게 굳이 내 사무실에 뭐 투자할 필요도 없고 뭐 찾아올 사람도 없고.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되게 화려한 모습만 보다가 오니까 생각보다 공간도 너무 좁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 하겠지요. 내 사무실 이렇게 서는 거랑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게 내 원래 참 모습이에요. 이게 내 원래 참 모습. 나의 최대 적은 자신이며 나태함이다. 네, 건물을 지어서 개업한 날이에요. 개업하고서 칠판을 사서 요거를 적어놓고 매일 출근하면은 한 번씩 읽어봐요. 내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언제까지나 변치 말자, 변하지 말자, 그러고 꼭 지키자. 청소하러 올라갔나? 패션왕 사장님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청소하러 올라가요. 밤에 새벽에는 방근무자가 두 명이니까 한 명은 청소하고 한 명은 카운터 보고. 새벽길을 달려온 이유인데요. 안녕. 야, 욕실 청소 내가 할게. 궂은 일은 멀리하는 사장님들과 달리 이곳에선 가장 기피하고 손사래치는 일이 주인장의 몫입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구석구석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형, 이 일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집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할 수 있는 게 돈 버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30년 전에 취직한 것이 이제 여관의 청소. 그때는 일단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직장이 여관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은 밥만 먹여주면은 가야 되니까. 30년 전 가난에 쫓겨 취직한 자린 여관의 말단 당번 화장실 청소일이었습니다. 서울이란 곳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돈 19만 원 가지고 와서 토큰 50개 사고 라면 20개 사고 거기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죠 이제. 근데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지, 돈도 없지. 라면을 아침에 한 개에다가 물 3그릇 넣고 한 개를 끓여가
반개 묶고 저녁에 이제 와서 또 반개 묶고 그걸 한 20일을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여관에 당번 생활하는 거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사람도 아니었고. 참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뭐 하나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잠잘 때는 그 옥상에 세탁실에서 세탁실에 가서로 그 난방도 안 들어오고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그 누워 자고 베개 또 주인이 안 줘가지고 베개는 내 가방으로 베개 해갖고 생활하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나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인색하게 살고 나 자신에게는 절대로 관대하지 말자. 내가 사장 되는 날까지 한 달에 5,000엔 이상을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 30년 가까이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요. 가지든 안 가지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업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0년 동안 매일 새벽 가장 더러운 곳을 가장 반짝반짝하게 닦고 또 닦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온 청춘을 바쳐 어엿한 숙박업소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겨우 간절했던 소망을 손에 넣었습니다.